이번에 요리 시간 짜잔. 네, 호떡. 떡을 아, 이거는 PPL 아닙니다. 호떡. 네, 네, 떡을 준비해봤습니다. 호떡. 알겠습니다. 호떡. 네, 호떡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물 끓였죠? 네. 그 컵에요. 종이컵에 3분의 2를 물을 담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떡을 오늘 처음 만들어 봅니다. 네. 그래서 떡을 할까 했는데 떡은 잘 못하겠고 호떡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처음인 거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은 성공을 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네. 콩고물 뜨거워요. 네. 내일 한유채민이 승리하면 응원하시는 분도 쌀 주시던데요. 어, 그래요. 승리하면 응원하시는 분도 쌀 줘요? 오, 그렇구나.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쌀 주신다니까요. 내일 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채영님, 와우! 요리 시간. 네. 많이 와주시면, 네. 678님, 응원 가야겠군. 네. 많이 소문 내주세요. 네. 응원하시는 분도 쌀 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저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전 이거 그대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고, 그래요, 님, 쌀 고고. 네, 여러분. 네. 제가 첫 게스트로 KN 가니까요. 여러분,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네. 쌀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둥근 반죽 그릇에 온도를 맞춘 따뜻한 물을 3분의 2 컵에 이스트, 효모 이스트를 넣은 뒤, 효모 이스트 어디예요? 효모 이스트를, 맞나? 요거 맞는 것 같은데요? 효모 이스트. 뭐 되게 많아. 이걸 넣으래. 효모 이스트를 가위 좀 주세요. 이거 효모 이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쌀을 넣으래요. 효모 이스트를 넣고 물을 붓고 젓가락도 주세요. 이걸 저으라고 합니다. 이스트를 넣은 지 고루고루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호떡 믹스를 넣고,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저 이거 처음이라서. 믹스를 넣고 저어주세요. 저어주래요. 이렇게 뭉치는 거 맞아요? 그래요님, 호떡이라 불나는 거 아닌가요? 호떡집에 불난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제가 이걸 처음 만들어봐서요, 여러분. 김준철님, 그 전에 한번 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 KNN에서? 오, 대단하시다. 그럼 내일도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여러분.
6788님 미리 연습해보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여기서 실험하시는 듯. 네, 제가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미리 해보고 올까요? 다부터는 제가 미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5분에서 10분을 적어주라는데. 네, 노래하면서 지으래요. 네, 노래하면서 저으래요. 네. 근데 이거 맞아요?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지... 물을... 네. 네. 물을 더 써야 되나? 3분의 2를 넣으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제가 5분 동안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5분을 저으라고 하니까 네, 꽃땡기 사랑하면서 여러분 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물러는데?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노래할 시간은 노래 연습하랴 이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명 프란치스코님 짝짝짝. 네,
그래요님, 옛날 한석봉 엄마가 떡 쓰면서 노래하는 모습 제가 그렇죠? 네. 떡을 반죽하면서 노래하는 제 석봉이 엄마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님, 저의 애창곡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래요님, 노동요인가요? 네, 노동요. 노동요 꽃땡기 사랑. 여러분, 노동요의 꽃땡기 사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님, 크크, 대박, 대박 날 노래군요. 그쵸. 노동요로 꽃땡기 사랑. 네. 이젠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제 만두를 할 때도, 네, 여러분, 반죽하시죠. 그때. 노동요로 꽃땡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님이 너무 열심히 반죽하네요. 네. 이제 하면, 요게 된 것 같죠? 방구 된 것 같아요. 네. 반죽 예쁘게 기본 반죽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네. 잼 믹스를 터지지 않게 잘 잼 믹스를 여기다 둬야 되나? 그쵸? 어디다 둬야 되는데? 그죠? 프라이팬을 놓고 잼 믹스를 여기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호떡! 두구두구두구 오늘은 잘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게 잼 믹스 잼믹스라고 합니다. 아, 식탁이 너무 작아서 김중철님 한유채님 우승해서 응원하시는 분을 주는데요. 네, 저를 응원해 주셔야 살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뭐 다른 분 응원하시겠어요? 두 명 나오는데요. 그죠? 아, 어렵네. 네, 해보겠습니다. 으쨔쨔쨔쨔쨔. 식용유에 팬을 바르고, 여러분. 이거 금방 된대요. 손에 기름을 묻히고, 오늘 잘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2022년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떡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호떡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므려 준 다음에 밀봉된 부위를 이쪽으로 올리래요. 뜨거. 양옆 볼륨이야 되겠죠? 너무 높나? 눌러줘야 되는데?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눌러줘야 되겠죠? 그 저기 어디 호떡집에는 뭘 누르던데요, 그죠? 아, 그죠? 주전자 뚜껑 같은 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눌러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잘 안 눌러지긴 하네요. 한번 또 뒤집고. 여러분 저 호떡 처음 만들어봐요.
같지 않아요? 빈대떡인가요? 그래요님 되는 거 맞나? 그거 되는 거겠죠?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오므려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하나 더. 이거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 되는 거 맞는 거 같습니다. 어 이거 타는 거 같아. 뒤집어야지. 오 예쁘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어차피 남으면 안 돼요. 집에 못 가던 건데. 다 되고 있습니다. 으차. 첫 번째 된 거, 첫 번째 한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못 뒤집어. 피디님 저거 저 물티슈 좀. 오오오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익었을 듯. 안 익었을 듯. 어떡하지? 설마 안 익었겠어요? 아, 더 납작하게 하는 거예요? 68님 해보셨나 봐요. 많이 눌렀는데? 보이기는 되게 익어 보이는데? 프란체스코님 먹으러 갈까요?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풍경소리님 주타? 주타는 뭐야? 좋다. 아 프란체스코님 지금? 네 68님 안 익었을 듯. 네 되는 거 맞나? 그래요님 네네네 대량난감. 네 대량난감 제가 되는 거가 맞는지 여러분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는 거 맞겠죠? 보이기엔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김중철님 택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택배로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네 가다보면 다 식겠죠? 이게 콩고물 인절미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는데 네 여러분께 콩고물 호떡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설날이라 새해라고 네 678님 전 퀵으로 보내주세요. 들리겠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해주시는 김영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기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님 호떡 장사하시면 대박 날 듯. 네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호떡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요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풍경소리님 로켓 배송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원하시면 로켓 배송 네 택배는 네 여러분들이 내시는 걸로. 네, 지금 뜨거워서 입 다 될 것 같은데. 저는 노래 불러주세요 비타민. 알겠습니다 영호님 김영호님 비타민 저 가면서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타겄죠? 아 비타민 여기 있구나. 비타민을 원하시면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보여요. 네 호떡 앞 카메라에 일본 카메라 호떡 오 이거 쓰러질 것 같아 호떡
보디가드님, 전화 통화 때문에, 아, 전화 통화 때문에 제가 음식 하는 걸 못 보셨구나. 네. 네. 네네님, 저 젓가락 새 거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 붙었어요. 네네님, 한 잔 하신 듯, 크크. 네. 저번 주에 막걸리를 이자만 거 한 잔 먹고 나서 새해 첫날 엄마한테 혼났어요. 여자가 요만큼만 한 모금만 먹어야지 이만큼을 먹었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네, 새해 첫날 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등짝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난다고 보다가 나가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부턴 술 먹방 안 하려고요. 네, 보디가드님 짝짝 보떡이요. 네, 678님 재료비도 안 나오실 듯하네요. 네, 재료비도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보디가드님 으르사. 네, 678님 오늘도 기름이 많이 들 듯. 네, 지금 여기 바닥에 설탕가루가 장난 아닙니다. 네, 이따가 PD님한테 또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스님, 비타민이 안 뜬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언젠가는 또 대박이 나겠죠. 네, 기다립니다. 네, 서영언님, 댕기!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호떡이야? 네. 네, 호떡입니다. 네. 떡을 제가 할 수 없어서, 네. 새해 첫 방송, 호떡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는 드론이 멈췄더라. 네, 아까 저희가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잠깐 멈췄다가 시스템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네. 보디가드님, 바카스 우르사 사주세요. 바카스 우르사. 김영우님, 노래 비타민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비타민을 들어주시고 구매해 주셔야 저에게 조금 들어오기 합니다. 네. 아, 한유채 작사 작곡 비타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서영님, 네. 어머님 등짝 스매싱.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 엄마가 술 마시면 쫓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려고요. 네. 등짝 조심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요. 네. 코스모스님, 호떡, 우와, 잘 되네요. 그렇죠? 좀, 아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어쨌든,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 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고, 보디가드님, 유채, 호떡집 오픈해시오. 네, 호떡집 오픈해시오, 여러분. 이 호떡은, 요게, 요렇게, 요 컵에 먹어야 제맛이지요. 네. 요거 콩고물을 요렇게 여러분 묻혀서 요렇게 묻히는 거 맞는데 잘 안 묻혀지는데 이렇게 콩고물을 묻혀서 여러분께 오늘 PD님 먹방이 있겠습니다.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PD님도 묻혀드려요? 안 묻혀드려요? 안 먹어요. 네, 드세요. 요즘에 호떡집이 많이 없어서 네. 집에서 다 먹을 거예요. 호떡이 요즘에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엔 호떡집이 없어서 북어집하고 호떡집 없어서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호세권, 붕세권이라고. 네, 호떡집이 있는 근처는 네, 호세권, 붕어빵이 있는 붕어 가게 있는 집은 붕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은 호떡 이렇게 옆으로 그래요님 안 먹어요. 네. 뻑뻑하다. 왜 뻑뻑하지? 제가 좀 고루고루 안 눌렀나 봐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꿀이 떨어져. 꿀이 떨어져. 여기가 안에가 풀이 덜 들어가서 뻑뻑한가 봐요.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좀 덜 넣었어요. 그죠?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풍경소리님 드시면서 한잔 어때요? 풍경소리님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혼났다고요. 네, 엄마가 술 먹지 말래요.